안녕하세요. 더블정 자매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제, 다다음 주? 다 다음 주? 이제 2주 후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선물을 약간 이렇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안 하고 원하는 거를 다 집어가지고 약간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 고! 일단은, 이제, 방학간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샤넬을 이제 다녀왔는데, 근데 제가 산 것도 있고,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선물을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저희가 산 거고요. 그리고 꺼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받았어요. 근데 이 패키징이 홀리데이 패키징이어서 되게 이뻐요. 요번에 요번에 패키징 되게 이쁜 예쁜 것것 같아.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이제 올해 2019년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카드, 샤넬. 요거는 작년에 받았던 카드. 그러면, 먼저 산 것부터 산 열어보죠. 거부터 열어볼게요. 이거는 만약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실 생각 있으시면 괜찮은 것 이것도, 같아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우치. 파우치고요. 이건 필요 그리고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스타킹이고. 이렇게 벨트를 샀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크루즈 컬렉션 벨트예요. 신상 벨트. 너무 이쁜 것 같아. 이번에 모델들이 전부 다 이걸 하고 나왔거든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체인. 가죽. 체인으로 이게 약간 브러쉬드 골드니? 살짝. 살짝 그지? 광택이 막 엄청 샤이니하진 않아요. 되게 샤인하지는 않는데 거기다가 이제 램스킨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죽이 이렇게 CC로 해서. 되게 묵직하고 좀 도톰한 샤넬 체인에 이제 양쪽으로는 이렇게 램스킨 가죽이 있고 CC가 양쪽으로 달려있는데, 이거를 모델들이 벨트로도 차고 나오고, 목걸이로도 차고 나왔어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목걸이로 한번 차볼까? 이게 색깔이 되게 많아요. 까만색도 있고, 민트색, 뭐 민트색도 라일락색, 있고. 핑크색, 뭐 요번 크루즈 컬러로 다 나온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X 스몰, 스몰, 미디움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나오거든요. 스몰이에요. 정 사이즈죠? 제가 스몰 80에서 85를 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샀고요. 선물 받은 건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떼주고 이번에 이거 이쁜 거. 리본 되게 예뻐. 뭐가 들었을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오, 뭔가 큰데? 이것도 뭔가 약간 느낌이 그쪽인데 뭔지 대충 감이 뭔지 오는데 대충 감이 오는데? 뭔가 대충 감이 오는데 이번엔 좀 괜찮은데? 이게 사이즈도 뭔가 맞다. 감이 왔어. 그렇지네요, 여러분. 와, 세상에나. 세상에나. 요번엔 좀 괜찮은 건데요? 저번엔 카드 홀더로 받았었거든요. 이번엔 클러치. 이쁘다. 이거 되게 겁나 이쁘다. 이뻐. 웬일이야. 이쁘네요. 보시면 이게 보니까 저희도 지금 봤는데 하드웨어가 이제 실버랑 골드랑 이렇게 투톤으로 돼 있네요. 그러네. 요즘에 여기는 가브리엘 골드고, 같은 요거는 골드고, 요 식으로. 밑에는 실버네요. 요것도 그 뭐야?
되게 부드러워. 너무 예쁘다. 좋다. 열어봐. 되게 좋다. 열어볼게요. 계속 이렇게 열면. 어머나. 이렇게. 생각보다 속이 루미해. 진짜? 여기 뺄게요. 오, 그치? 괜찮은데? 응. 여기 안에 지퍼도 있다. 지퍼도 찍히나? 모르겠네. 안 나올 것 같아. 하여튼가. 이렇게. 그렇게 안 들어. 여기 지퍼가 안에 있어요. 이쁘다. 메이드 이태리입니다. 뭐냐. 여기 써있네. 뭐라고? 컴플리멘트 오브 샤넬이라고 써있네. 판매용이 아니네. 판매용이 아니네요. 굉장히 이쁜데요? 진짜 이쁘다. 그리고 이제 이 조말롱을 이제 저희가 사왔어요. 이것도 선물용으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뭐 친구나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선물하기 좋은 그런 가격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라인베드를 여기 안에도 정품으로 내가 샀던 것 같은데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저희가 산 게 딱 그 조마룽 시그니처 향을 샀거든요. 저희가 산 거는 디퓨저입니다. 그래서 향이 내가 하나는 알기로 피오니 앤 스웨이드고 피오니 블러쉬 스웨이드고 하나 라인 베이즈 맞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라인 바즐은 이게 라인 바즐이고 이게 피오니 라인 바즐은 저희가 이제 그 파우더 룸이라 그랬지 화장실에 놓으려고 샀고 이 블러쉬 이 피오니 스웨이드는 저희 어머니께서 마음에 드신다 그래서. 이 우드 위글 그때 거기서 포장해 주면 사는 소리가 작은 공간에 있을 때는 한 3, 4개만 꽂아도 되고 넓은 공간 거실이나 이럴 때는 그냥 다 꽂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향이 올라오는 그게 양이 다르니까 퍼지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넥터린 블러썸 허니를 제일 좋아해서 페이버릿이에요. 그래서 방 초랑 제가 쓰는 향수랑 두 개가 다 넥터린 블러썸 허니거든요. 거기서 3개를 중에 2개를 이렇게 골라온 건데 저는 포메그런트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거 다 쓰면 포메그런트로 사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왔어요. 오늘의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마 이 이거 같아요. 이거는 약간 서프라이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게 아니라 선물이네요. 뭐니? 뭐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이 샤넬 벨트와 조말롱 디퓨저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후루룩 지나간 하울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